1단 로켓의 연료가 다 소모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1단 로켓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분리됩니다. 단 사이에 배치된 레트로 모터가 1단 로켓을 역추진하여 2단 로켓과의 분리를 돕죠. 반대로 2단 로켓에는 추진을 돕는 가속 모터를 통해 1단 로켓과 거리를 더욱 벌립니다. 로켓이 위성을 실었다면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페이로드 페어링 또한 분리되어야 합니다. 페어링 가장자리에 화약이 폭발하면 내부에 있던 압축 스프링이 페어링을 양쪽으로 분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목표한 대상만을 파괴하고 로켓의 다른 부품은 보존하는 정밀한 화약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것 같습니다.